자, 오늘 비주얼 C 플러스플러스를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랩 1의 스프린트 3를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죠.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그런 계산이고, 그 다음에 모니터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비주얼 C를 열죠. 비주얼C를 열어서 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한다 하고 윈도우 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랩1이라고 이름을 짓죠. 랩1. 자, 확인. 자, 그리고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편합니다. 일단 마침. 자, 그러면 이렇게 탐사기가 뜨고, 그러면 우리가 C++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소스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추가를 하고, 새로운 항목이니까 새로운 항목. 이렇게 하고, C 파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뭐, 랩1의 첫 번째 끊는 랩1의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추가. 합시다. 그럼 나타나죠? 그러면 아까 이제 프로그램 된 대로 일단 프로그래밍을 해보죠. 인크루드 그다음에 IO 스트림 하고 그다음에 using 네임스페이스 using 이렇게 다 미리 있는 단어들은 다 이렇게 칠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void 메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다음에 이 가로 열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집어넣어야죠. 우리가 플로트 두 개를 만들기로 했고 셀하고 파렌 paren 자 그리고 셀은 20도라 그랬죠. 20도씨인데 그러면 파렌은 파렌하이트 화씨는 콜셀 곱하기 9 나누기 5 플러스 32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9 플러스 5가 우리가 플로우트 계산을 해야지 될때 그래서 플로우트로 써놓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파렌을 우리가 cout 해보죠. cout 그렇죠. 파렌은 콜 자, 요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프린트, 파렌 하고, end of line, end line. 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래밍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뭐 빨간 것도 없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해보죠. 아니, 돌려보죠. 그 돌리기 위해서는 디버깅 시작.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빌드 하겠습니까? 예. 하고, 자, 지금 컴파일 되고 있고,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러는 없는 것 같은데, 잡아 놓으려고 그러면, 이거를, 개차 같은 걸 하나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개차는 뭐냐면, 키보드로 키를 하나 치면은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를 하나 친다고 치고 끝낼 때는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죠. 예. 자, 요번에는 섰어요. 그래서, 파렌 이퀄 64, 68. 아까 20도, 섭씨 20도일 때, 화씨는 68도인가 봐요. 자, 그럼 이걸 끝내려면, 우리가 개차를 해놨으니까, 아무 키나 치고, 엔터를 치면 끝납니다. 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랩, 1-1의 프로그래밍이고 그걸 조금 발전시켜서 우리가 또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보죠. 9페이지에는 이제 스프린트 4를 쓰는 건데 이거는 섭씨 온도를 키보드로 치면은 화씨로 몇 도인지 계산해서 모니터로 보여준다.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드로잉
이제 값을 받는 걸 필요로 하죠, 그죠? 키보드에서. 자, 그런 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저장을 해놓고 모두 저장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시다. 다른 이름으로 레반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1, 4, 스프린트 4네요. 그러면 S4라고 할까요? S4. 자, 저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소스 파일을 이걸 컴파일할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거를 합니다. 제거. 근데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요게 지금 컴파일할 대상에서 제거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안 하고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고칠 거예요. S4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추가인데 지금은 이제 기존 항목이고 지금 S4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S4를 고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를 사용했네요. 여기서는 로우트. 여러분들 아까 함수니 이런 거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일단은 이거 하는 거 따라서 해보기만 하면 됩니다. 파렌 그다음에 플로트를 변수로 하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플로트 그다음에 셀 파렌 하고 플로트 cc를 하고 이거는 return cc 곱하기 9 0 다음이 5.0 플러스 32 32 이렇게 한다. 자, 펑션을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셀 값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읽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C 아웃을 해서 7하는 셀 값이 뭐냐 묻는 거를 먼저 해놓고요. 하고 슬래시 이렇게 해서 자 이러면 이제 셀 값을 묻겠죠. 그리고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C인 키보드로 들어오는 거를 어디로 넣느냐면 셀에다가 넣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함수는 없었죠, 그죠? 여기서 지금 함수를 써야 되지. 셀투 파렌 가로 열고 여기 셀 값을 넣으면은 그것이 파렌 값이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여기 플로트로 리턴되는 그 값으로 저장된다 이거야. 파렌 콜.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돌려봅시다. 예. 뭔가 에러가 났어요, 그죠? 자, 에러가 났는데, 여기 뭐 링크 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났다. 이 에러는 뭔지 봅시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에러인데. 아,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출력을 보면 여기 이제 에러가 나오죠. 근데 지금 요 함수를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여기서 요거가 셀 2인데 여기가 셀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갖고 함수 이름을 맞춰야 되는데 아마 안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디버깅 시작.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우리가 36.5도, 우리가 그러면 체온은 그러면 화씨를 얼마인가? 36.5 하면 이것도 나가버렸네요. 여기 개찰을 했는데 왜 나갔지?
자,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키보드가 잘못됐는지 여기서 엔터키가 여러 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개차를 여러 개 해갖고 지금 프로그램을 정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자, 여기에 36.5.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엔터를 치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장한 파일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죠. 여기에, 우리가 아까 C++ 밑에다가 우리가 랩1이라는 걸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랩1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랩1 안에 여기에 C++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이걸 고치고 싶을 때는 여기 와서 요 랩1이라는 걸 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끄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두번 치면은 비주얼 C++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을 다시 우리가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